글로벌 인재가 되려면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영어. 그래서 제가 앞에 능통한이라고 붙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합니까? 그 저는 걱정 안 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하면. 그래서 학부모 여러분, 뭐, 일찍 공부, 외국 공부 하지 마세요. 시키지 마세요. 제 애가 유치원, 그러니까 만 3살 때 독일 갔거든요. 독일 유치원 다녔어요. 지금 아베 최대 기억 못 해요. 뭐, 산후 뭐, 가르친다고 영어 들려주고 아무 소용없어요. 다 까먹어요. 여러분 기억해봐요. 5살째 그 기억나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야 한 5살쯤 기억이 나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그 전에 가르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로 늦지 않는 게제 경험으로 저는 영어는 중학교 때 진짜 못했어요. 시골에 자랐고 저희 아버지가 농사 조그맣게 짓다 보니까 가난했거든요, 제가. 뭐, 극빈자, 뭐, 수업료 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원도 못 갔고, 뭐, 개인 과외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때 제 때는 그랬어요, 대부분이. 반에서 뭐, 잘 사는 애한 뭐, 10명 정도, 60명 있으면 10명 정도가 뭐, 학원, 과외하지. 물론 학원은 많이 갔지만, 저는 학원 뭐, 못 갔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도 못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아까 그랬잖아요. 예비고사 영어 다 맞는데, 제 정도 공부하면 다 맞는데, 저는 다행히 미술음악을 잘해서 학교 성적이, 미술음악이 커버해주고, 제가 수학을 잘했거든요. 수학을 잘해서 좀 이제 커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갈 때, 제 한이었어요. 제가 상대를 갔으니까 제가 고민을 했죠. 상대를 졸업하면, 그때는 이제 회사가 우리나라 막 생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 뭐 무역회사 아니면 은행. 그러면 내가 영어를 잘하면 그때는 이제 오파상, 뭐 삼성물산 이런 게뜰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만 해야 되겠다. 진짜 올인했어요. 대학 1, 2학년을. 하루에 영어 공부 몇 시간 했냐? 10시간 했어요, 지금. 안 믿으시죠? 워드 파워라는 거, 학부모님 모르시면 형님이나 어머님 물어보, 워드 파워가 뭐야? 물으면, 이렇게 된한 7, 800페이지 되는 단어, 어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걸 봐요. 그래서 1페이지까지, 700몇 페이지까지 다 봤어요. 왜? 영어 못한 게 한이 돼서. 그래서 대학까지, 저는 대학 내지는 30도 뭐나? 하여튼, 늦어도 30 이전까지, 대학생까지 외국어를 하면, 그건 기억나요. 그런데 제가 서른이 넘어서 공부한 언어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소련 정치학에 있기 때문에, LSE에 제가 88년에 갔으니까 만 30에 유학 갔잖아요. 2년 내내 뭐 학교에서 들었는데 지금 뭐, 스파시바밖에 기억 안 나요. 응? 그리고 제가 EC의 외국어관에 가르치면서 수업 빌때 있잖아요. 왜? 저녁에 한 시간 빌때 일본어를 들었거든요. 일본어 선생님한테 원장 학원 강사니까 그냥 무료로. 그런데 그때 대학 졸업하고 난 뒤였는데 그래도 일본어 조금 기억은 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그래도 뭐 독학하고 해서 한 2년 이상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어는 쉬운 게 우리 일본어 중국어는 쉬운 게 같은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리고 중국어. 제가 2008년.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50대 배웠잖아요.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요. 2년 내내 했는데. 친민밀 나오면, 노래 나오면 그 가사 뭐 좀, 뭐, 응? 알 정도지. 그리고 제가 베이징에, 북한 갈때 베이징 들려서 이렇게 식당 가서 가면, 뭐, 그리고 택시 타면, 뭐, 반띠엔 이게 이제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스키 반띠엔 뭐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다인데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외국어는 진짜 서른 이전 또 초중고 혹시 대학 자녀가 있으면 오늘 강사분이 오셨는데 야
너 대학 그 지났어요. 외국 공부만 말짱황이다 그러더라. 대학 다닐 때 열심히 해라 그래요. 진짜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이 조기 교육, 조기 외국어 저는 뭐별안 해도 되고 학교 교육 따라가도 될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능통한 영어는 이제 회화도 돼야 되고 프레젠테이션도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번역 대학원 가면 통번역 대학원 물론 요새 이제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스마트폰으로 뭐 통역 번역 다 해주니까 통번역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감하는 능력은 또 통역사가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서울에 대학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국어 대, 한국 외국어 대 동시 통역 제가 3기거든요. 한영 통역학과 제가 들어가서 1학기만 등록금 내고 중퇴했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대구 이시에 학원에서 그 당시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제가 그걸 포기하고 대학원을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다녔지만 통번역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제가 대학교 때 경북대학교에서 제가 스터디그룹을 많이 만든 사람입니다. 영교시에 AFKN 청취반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AFKN 뉴스를 녹음해서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50명씩 모여있어요. 저는 상대인데 뭐 사대생도 오고 막 이래갖고. 그리고 리더스 다이제스트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하나씩 학생들끼리 나눠서 자기가 돌아가면서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제가 학원 강의를 해보니까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외국어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고등학생이나 방과 후에 이렇게 뭐 학교에서도 할수 있어요. 이런 실험을. 그룹을 짜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번역도 학생들끼리 돌아가면서 요한 페이지는 뭐 갑돌이가 하고 요거는 갑순이가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짜주면 그게 공부가 되게 많이 됐어요, 제가. AFKN 스터디. 그리고 제가 대학 1학년 때 IRC라는 연합서클에 들어간 게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여름 방학 때 영남대학교에서 그 더운데 뭐그 리스닝 받아쓰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첫 번째 받아쓰기 AFKN 뉴스가 락앤롤 스타 엘비스 프레슬리 died of heart attack이에요. 저는 하는데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영어 청취 자기가 잘 알아듣는다는 사람이 통역 잘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할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동시 통역 보잖아요. 90%까지 못 갑니다. 저도 통역 진짜 많이 했거든요. 90%까지 가기 힘들어요. 왜? 이렇게 뉴스 다 알아듣는다 하면서 받아 써보라 그래요. 받아 써보면 절반은 빈칸이 반 생기거든요. 실제로. 이게 녹음해서. 그리고 혹시 여유가 있어 제2외국어 하면 서구권으로, 미국 쪽으로 가시려면 스페인어가 꼭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멕시코, 뭐, 히스패닉 인구가 미국에 많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하고 교류가 많은 중국어, 일본어가 필수적이겠죠. 그죠?